시아몬 사이암이라 하기도 하고 시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오지간 시아몬 방콕 최대의 쇼핑과이자 브라가입니다. 여기가 시암역입니다. 시암역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시암 파라곤이 있습니다. 시암 파라곤이 있고 그 건너편에 시암 스퀘어라는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쇼핑몰 뭐 먹거리 이런 게 있고 요 시암 파라곤에서 옆으로 쭉 가면 시암 센터가 있습니다. 쇼핑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며 고개를 쭉 가면 시암 디스커버리라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분위기 있는 쇼핑몰이요. 여기를 길을 딱 건너가기 힘드니까 요 밑에 거리로 요 길로 쭉 올라가면 이게 방콕 예술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시암역과 내셔널 스테디움역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을 통틀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쇼핑과 식사, 마사지 모든 게 있습니다. 유명한 식당과 맛집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요쪽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무조건 BTS를 타셔야 됩니다. 가수 아닙니다. BTS 타시고 왜냐면 이쪽에 보시면 하루 종일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BTS를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요렇게 시암 파라곤, 시암 센터, 디스커버리, 방콕 문화예술센터, 요 위에 내셔널 스테디움 위에 짐 톰슨, 나는 남의 집을 보고 싶다 이런 신문은 짐 톰슨의 집까지 간다면은 한 15,000보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 여러분 걸을 수 있잖아. 시암역에 요런 시암에 대해서 물론 자세히 들어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방콕이 이렇구나를 아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치앙마이하고는 완전히 180도 구도 다릅니다. 여기. 먼저 2005년에 오픈한 시암 파라곤, 여기는 명품 쇼핑관입니다. 4층에 BMW, 뭐 잠보로기, 제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닥 매력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쇼핑하려고 방콕 간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층, 요즘 말하면 1층에 지하 푸드코트는 유명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가면은 먹거리도 많고 다양한 태국 음식, 외국 음식, 한국 음식, 한국 원촌 치킨까지 싹 다 있습니다. 가실 거면은 여기를 여기는 컵카오 쿱클라라는 식당인데 뭐 그냥 백화점 식당처럼 멋대가리가 1도 없지만 아주 맛있는 곳이고요. 쭉 걸어가시다 보면 빵도 있고 태국 디저트도 있습니다. 이거 뭔지 한번 먹어볼까요? 이건 물론 바삭바삭한 것이 안에는 달콤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 먹을 때는 요 마트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특히 코코넛 아이스크림 한번 드셔보십시오. 쉬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명품관이 맞습니다. 코코넛이 하고 맛도 아주 싱싱하고 맛있고 코코넛만 봤을 때는 이 가방이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부럽습니다. 이곳 지층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맛있다는 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메뉴가 어마무시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고르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저는 태국에 산지 살진 않았다. 8년 정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고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고릅니다. 가격은 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맛이 있습니다. 음식 퀄리티도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소 비쌉니다. 길거리에 음식 먹고 배탈 나고 싶지 않거나 특히 이런 생생한 새우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 와보셔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이런 새우 먹다가 여러분들 딱딱한 똥 계속 못 넣을 수 있습니다. 맛있고요. 깔끔하게 비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해서 약간 쫄았는데 막상 계산서를 받아보니 880바트 뭐 3만원 조금 넘어. 명품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명품관의 가장 큰 TV가 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뭐가 있습니다. 소도 시킬 겸 마담 투소 방콕에 가봤습니다. 여기는 유명 인사 스타와 똑 닮은 릴랍 인형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죠. 손이 되게 큰데? 손이 얼굴 크기하고 거의 똑같은데? 누구지 근데? 젊지 않은 저는 젊은 이를 위한 쇼핑센터인 시암센터를 통과해서 관심 있는 디스커버리에 도착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전시품을 여기는 시암 디스커버리인데 백종원 아저씨가 방콕에 와서 길거리 음식 많이 드시더니만 여기에다가 본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과도 아니고 뭔가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서 이런 거 그다음인가 가방도 팔고 라이프 스타일 맞습니다. 그놈의 다이소도 팝니다. 선풍기 팝니다. 오, 바람이 나오네. 신기하네. 그나마 여기는 구경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옵니다. 로프트라는 일본 브랜드도 보이죠. 다음에 간 곳은 그 윗길을 쭉 통과해서 방콕 아트 앤 컬처 센터. 여기는 태국의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 물론 디자인, 음악, 영화 등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님들이 선 보이겠습니다. 완전히 방콕 시내 센터에서 정신없는 와중에 여기서 그림을 보는 것. 완전 그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저기서 커피를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 지금까지 많이 걸었죠. 다리 아프잖아.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가만히 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타원형으로 쭉쭉 걸어올라가면서 2층, 3층, 4층의 작은 갤러리들과 카페 이런 곳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고요. 특히 이런 피아노 통통통 피아노 이런 것도 스스로 움직인 게 아주 신기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펜슬 온 페퍼 종이에다가 그림으로 펜으로 그린 그림인데 뭔가 좀 엉성합니다. 전시한 것 치고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약간 뭐 구도가 안 맞고 뭔가 약간 삐뚤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데 미술학도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림 같습니다. 방콕에 가셨다면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보는 것이 유럽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를 꼭 가야겠다. 그렇다면은 방콕 아트 앤 컬처 센터 가셔서 구경하시면 꽤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 1층에 보시면은 꽤나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갤러리 드립 커피. 여기는 커피를 요 소년처럼 계속 내려서 줍니다. 세상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책들도 전시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 동네로 올 때, 싸암을 올 때 반드시 BTS 가스 아니고요 BTS를 타고 오셔야 돼요. 지상철을 타고 오시면은 이런 교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기 꼼짝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뒤에서 보신 것처럼 시암 센터 쪽으로 앞쪽에 시암 스퀘어가 있습니다. 요 지역은 고급 쇼핑몰은 아니고 골목골목에 아기자기한 상가 거리를 말합니다. 마치 서울의 홍대 거리처럼 그런 남짓한 작은 샵들이 많이 있고 제법 맛있는 음식점들도 제법 있습니다. 골목골목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대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주변에 쫄락봄 대학이라고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많네. 누가 여기 방콕에 분점을 냈습니다. 가격이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시암입니다. 시암은 방콕의 명동. 여자분들 사진 찍기 연여 먹고요. 방콕을 구경할 수 있는, 여기가 방콕이고 치앙마이고 완전히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